안녕하세요. 중년 여자들이 만나보고 싶은 남자 1위에 뽑힌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귀가를 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하고 피곤하다고 느낀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직업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이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운동을 하고 무국보양뜸을 16년째 떠오고 있어서 체력 하나만은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남자건 여자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바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힘든 사람과 인연을 맺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힘든 인연에 관한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고 매일 술 마시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살고 있는 동훈이 쓸데없이 자존심이 너무 세고 경쟁심만 지나친 민철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무식이 고집과 자기 합리화가 너무 많아 대화가 안 되는 연진이 등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라서 한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런 힘든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자격지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자격지심은 폭력성, 회피, 과소비, 자존심,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부갈등, 자기과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만 걸음망으로 잘 골라내도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대인관계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지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까지 이 자격지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아마 세상에 그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해도 자신있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격지심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격지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선을 넘고 지나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상대가 내 마누라 서방이라면 아마 큰 돌덩이 하나를 가슴에 안고 평생 살아가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격지심을 느낄 때 어떤 행동들을 하시나요? 우리는 자격지심 심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그때를 잘 캐치해내고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힘든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에서 알뜰살뜰 돈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부자건 아니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초라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돈 이야기나 재테크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년 남자가 많이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자격지심입니다. 자신의 성적 능력이나 매력에 대한 불만감을 느껴 토킹을 회피할 수 있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참고로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홍콩 여행을 못 간 여성분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구라치지 말라고요? 세 번째, 외모나 스타일에 대한 자격지심.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성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걸 회피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증세인 거식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면서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자격지심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과시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자기 과시를 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해서 몇천을 벌었다.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아파트가 3채다 등등 자신의 돈 자랑을 합니다. 외제차 키를 일부러 보이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명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허풍을 떱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격지심이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격지심은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는 사람도 과도한 경쟁심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지심은 폭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분노나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지심을 느낄 때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와의 관계에 자신이 없을 때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회피하기 위해서 혼자서 방 안에 박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보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은 자존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지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강점은 잘 활용해 자신감을 키우고 약점은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면 기타를 배워보거나 취약계층이나 환우들을 위한 공연 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면 약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이유도 목표를 세우더라도 3일도 못 가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이런 이유를 들면서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타임박스 같은 스케줄표를 이용해서 그날 꼭 해야 할 일 3가지와 그리고 매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꼭 해야 하는 일, 중간중간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놓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자기계발서를 보다 올해 4월 달부터 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약 60% 정도의 실행력을 보였지만 지금은 무리 가지 않게 롱런을 하기 위해서 약 70% 정도의 스케줄을 잡으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거의 100% 이상의 실행력을 해내고 있고 초과 달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공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공의 경험만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수많은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격지심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운전해서 출근을 해본다거나 매일 걷던 산책로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걸어보기, 새로운 음식 맛보기 등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은퇴를 하신 시니어들 중 하루하루 11시간에 달하는 이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진 중년, 노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고스톱 치고 트로트를 듣고 있는 스마트폰에 시니어를 위한 무료 교육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 등만 방문해도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우울함과 자격지심은 낮아지고 치매까지 예방이 되니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임 등에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남들과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혼자서 과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러한 마음이 자격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본인만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세워서 매일 확인하고 어제보다 0.1%만 애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내가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잘 보이는 곳, 집중도가 제일 높은 변기 앞, 내 서재나 잠을 청하는 장소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 목표를 볼 때마다 사람이 없다면 소리 내어 말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달이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가치관과 목표를 위해서 매일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이지 않고 자격지심을 느낄 시간도 없이 열정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관심 분야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년이나 노년에 인상이 편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지만 인상 고약한 노인들은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자기보다 더 잘나가고 부자인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자해하면서 그렇게 고약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내 삶에 집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감에도 묻지마 비난이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구설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설수,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비난이나 비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이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다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비판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변명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한 번 낸 용기로 여러분의 자격지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쩌다 보니 내 배우자나 우리 아이가 자격지심이 심하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스님들이 평생 염불을 내우듯이 도 닦는 마음으로 해내야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남편이 화를 버럭 냈을 때 비난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인정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 지켜보면 내가 비난한다고 상대가 바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자격지심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도 닦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은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조금만 생각에 전환을 하면 조금은 덜 힘들 것입니다. 전 세계 195개의 나라 중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10점 만점에 7.821점을 획득한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7.636, 3위는 아이슬란드 7.557점으로 3위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5.935점으로 59위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핀란드의 GDP가 높은 것도 문화 수준이 높은 것도 그렇다고 국방력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핀란드 555만 명의 국민들은 모두가 평범하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은 기꺼이 많은 세금을 내고 모두가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고 불행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창시절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자란 핀란드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저 점수에 연연하고 상대를 이겨야지 본인이 앞서간다는 경쟁심과 배려 없이 그저 자기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도한 비교와 경쟁심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겉으로 번지르해 보이지만 뒤돌아서 정치질을 하거나 남 뒷담화를 잘 까는 사람은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자격지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격지심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사람의 심리 중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격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색깔과 모양으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매 순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 맞는 인생을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노노의 한 구절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 지이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의 영상을 보고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신 후 무릎을 한번 탁 치면 여러분의 무릎관절염이 사라질 것입니다.